경의하는 장모님께서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 벌써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전당의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체계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우심으로써 주체의 혁명전통의 순기형성을 견결히 고수하고 당대열의 사상 의지적 통일과 조직적 단결을 철통같이 다지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장모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위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맞게 온 사회의 주체시상만을 당의 최고 강령으로 선포하시었으며 연이어 정당 주체시상만을 당 건설의 전략적 노선으로 제시하신 것은